선원들이 긴발을 걷어 올리는데요. 긴발에는 김 대신 굉생이 모자반이 가득 엉겨붙어 있습니다. 중국에서 떠밀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굉생이 모자반이 전남 신안 일대를 덮치면서 양식장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. 정경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작업자들이 농기구를 이용해 해변까지 떠밀려온 굉생이 모자반을 긁어모읍니다. 트랙터까지 동원해 치워보지만 끝이 없습니다. 불과 이틀 전 수거 작업을 벌였지만 굉생이 모자반이 어제와 오늘 또다시 해변으로 떠밀려온 겁니다. 양식장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. 긴발에 끝없이 달려 올라오는 굉생이 모자반은 지금까지 유입된 것만 1,650여 톤. 해류와 북서풍을 타고 흑산면과 도초면, 자음면 등 신안 일대를 광범위하게 덮쳤습니다. 이달 말부터 김 수확에 나서야 하는 어민들은 김발에 엉겨붙은 굉생이 모자반 때문에 수확량이 80%가량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. 그건 어마어마하죠. 지도나 임자나 어마어마하게 지금 김양식장이 많거든요. 여기 지금 앞에도나 여기 지금 암태, 안자 전부 다 해서 흑산도 주변을 비롯해서 그래서 올해 이게 산정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다, 어민들이. 지금까지 수거한 굉생이 모자반만 700톤가량.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예비비를 투입해 수거 작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. 현장을 찾은 박준영 해수부 차관에게 수거 처리비와 피해 복구비 지원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건의했습니다. 인력 동원에 응급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피해가 발생해서 국가에서 좀 대책을 세워서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. 특히 김이나 양식장에 이 모자반이 붙어가지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저녁부터 다시 서해남부 해상에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되면서 굉생이 모자반 유입과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. KBC 정경원입니다.